서울시 강동구의 한 건물. 아하, 주말을 맞아 애견 카페에 놀러 왔나 보구나. 물 만난 고기 마냥 신나게 뛰어노는 강아지들. 아, 이쁜이 나왔네. 여기 있는 아이들은 사실 버려지거나 혹은 떠도는 아이들이거든요. 대부분의 유기견들은 그동안 동물 보호소를 통해 입양이 이루어졌다. 하지만 이제는 이 카페를 통해서도 마음에 드는 유기견을 만날 수 있고 새로운 가족으로 맞이하는 데 도움받을 수 있다고. 유기견을 보호하는 곳이 아니라 좋은 주인을 찾아주기 위해서 노력하는 곳이고요. 심층적인 상담을 통해 입양을 원하는 사람과 적합한 유기견을 만나게 해주는데, 유기견의 경우 입양이 되었다가도 다시 버림받는 경우가 많은데, 이 카페에서는 그런 상황을 막기 위해 숙려 기간을 두고 있다. 반려견을 입양하는 데 필요한 게 숙려 기간만 있는 건 아니라는데, 애들이 성장하면서 나타나게 될 문제점들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기본적인 매너 교육 같은 것들을 실시하게 될 것 같아요. 이런 활동을 통해 반려견을 사랑하는 것 외에 견주가 가져야 할 마음가짐과 행동에 대해서 배우게 된다. 이제는 우리에게 친숙한 카페에서도 나만의 반려견을 찾을 수 있다. 서울 강동구에서는 유기견을 만나볼 수 있는 애견 카페를 통해 입양도 도와주고 훈련도 하며 새로운 가족을 만들어가고 있다.